얘들은 우리 집 고양이가 아닙니다. 윗집에 사는 고양이 가족인데요. 저렇게 새끼까지 데리고 와서 방충망 하나 사이로 온종일 저랑 이렇게 대치하고 있거든요. 아마 밥을 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, 아유, 나 참. 네, 결국 내가 고양이들한테 져가지고 밥을 주고 있네. 아, 참나. 내가 졌다, 졌어. 내가 먹는 콩밥 이렇게, 저는 그 콩이 거의 쌀반, 콩반 이렇게 해서 먹는데 얘네들이 이것까지 좋아하는지 모르겠네. 아, 원래 고양이를 좀 무서워해서 밥을 안 주려고, 길을 안 들이려고.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저렇게 와서 새끼까지 데리고 와서 저렇게 사정을 하고 있으니 이건 또 너무 기나? 오늘은 어떻게 안줄 수가 없네요. 또 오늘따라 또 미역국도 있고 해서 그래서 밥을 좀 주려고 합니다. 기니까 자르고 이씨 어미 젖도 안 나오게 생겼는데 그 빈젖을 또 가서 우리 새끼들은 빨고 있고 으유, 참 어미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여튼 어미들이 고생이 많아. 에휴, 그래서 제가 질 수밖에 없었답니다. 콩도 먹나 얘네들이 오늘따라 또 이렇게 생선도 좀 있었고, 생선도 좀 나눠줘야지. 아, 근데 자꾸 올까봐 겁이 난다. 원래는 저 윗집 애들인데 저렇게 우리 집에 와가지고 계속 다육실에서도 쥐눌 치고, 비 오니까 또 다육실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또못 들어오게 쌕쌕거려서 제가 다육실도 못 들어가고. 아이고, 나 참. 시집살이가 보통 시집살이가 아니네, 이게. 뭐또 해코지할까봐 그냥 쌕쌕하고 있어. 밥 주는데 애기들도 먹여야지. 애기들도 불러야지. 응? 애기도 불러야지. 국물을 잘 먹네. 네가 물이 먹고 싶었던 거니 국물을 좋아하는 거니. 어머, 물을 좀 줘야겠네. 어머, 아이고 세상에 갈증이 엄청 심했구나. 어머, 너 오늘 물 하나도 못 먹은 거니? 세상에 장시간 저렇게 국물만 먹고 있네. 밥은 안 먹고 이렇게 물만 먹고 있어. 어머, 미역국이 맛있어서 그러는 거야. 물이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. 새끼들을 안 부르네. 내가 들어가야겠다. 새끼들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어미가 저렇게 지켜보고 있네요. 아, 모성 본능이 대단합니다. 세상에. 아주 완전히 이제는 아주 이렇게 가까이 옆에 앉아서 마냥 저러고 있네. 아이고, 너를 어떡한다니? 응? 오늘도 밥 달라고? 오늘도 줄게 없어. 어제는 뭐 그냥 좀 있어서 줬는데 오늘은 뭐가 없다. 아이고, 어미가 돼가지고 살집도 없고 왜 그러는 거야?